자, 차은 본부장은 오늘 키워드로 아티스트 파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오늘뿐만 아니죠. 최근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 업종, 섹터, 바로 엔터주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자, 본부장님, 아티스트 파워가 이 엔터주들의 주가를 쭉쭉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일단 엔터주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섹터였고, 그쵸. 이게 뭐 거의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토픽을 JYP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엄청나게 또 좋은 성과가 나와서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네. 아티스트에 대한 관점을 이제 완전히 바꿀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보아 때부터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했고, 이 인지도들을 쌓아 나갔었던 부분들을 정말 유니크한 이 BTS라는 그룹이 정점을 찍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왔던 우리나라 또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량, 뭐 물론 블랙핑크라든지 뭐 빅뱅이라든지 굉장히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정점을 찍어주게 되고 거기에 따른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1억 뷰 찍는데 걸렸던 시간과, 물론 유튜브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되기는 했지만, 이전에 이런 브랜드력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2, 3년의 앨범 판매량을 보시면 지금 거의 한 3년 연속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앨범 판매라든지 음반 판매를 보시면 폭발적인 성장성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터사들의 실적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WHO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또 안전한 종식을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MD 매출이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으로 만든 아티스트가 그 현지에서 이제 돌격들을 시행을 할 텐데, 일본에서는 이미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죠. 만약에 미국에서 그러한 성과가 폭발적으로 터진다, 이거는 정말 새로운 지각 변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엔터 아티스트 파워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파워라는 키워드로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엔터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 이제는 엔터가 한 번 더 혁신을 꾀하는 시기다, 또 다른 진화하는 시기다라는 의미를 주시면서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될 분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진짜 실적도 받쳐주고 아티스트도 빵빵한 그런 엔터주들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 JYP 엔터입니다. 엔터 산업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가장 토픽이다라고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실적이 네. 지금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뭐 4분기도 그렇고 작년 4분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분기 최대 실적들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한 7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 나오면서 엄청나게 실적적으로 좀 기대가 됐죠. 네.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대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고, 해당 부분들에서의 좀 투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상승력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 최근에 뭐 SM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엔터 섹터의 좀 기대감들을 계속적으로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JYP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음반이라든지 음원, 아티스트 쪽으로 완전 포커스가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YG 같은 경우는 뭐 여의도에 가보시면 이제 삼겹살집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외식 산업들을 네. 좀 많이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엔터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만약에 엔터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본업 자체에 굉장히 충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걸그룹이죠. HK라는 이제 외국인으로 구성된
이 아티스트가 이제 현지에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해서 해외에서 나가는 것과 현지에서 터져나오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주력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받아들이는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K-POP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였는데 여기서도 추가적인 인기를 끈다. 이거는 뭐 시장의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엔터사들에서는 각각의 조금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오너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아티스트 재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JYP 같은 경우는 좀 유명 그런 아티스트에 대한 재계약은 이미 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오너리스크라든지 뭐 악재로 작용될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사들 중에서도 선택을 할 때 가장 조금 편안하고 이런 산업이 성장했을 때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큐브 엔터입니다. 사실 지금 후발로는 하이브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YG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저점 대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SM도 사실 좀 후발로 쫓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쪽은 지금 두 번의 공기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목이 잡혀있는 물량들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상승 탄력이 조금 제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40% 넘게 좋아졌는데 앨범에 대한 이런 발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집이 나왔는데 선주문이 110만 장이 나왔고 기존에 5집 이전에 5집이 있을 때가 선주문량이 한 60만 장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뭐 빌보드 200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런 이 높은 순위들을 유지를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엔 선주문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좀 발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여자아이들이라는 이런 아티스트가 결국엔 톰보이로 대박이 났는데 톰보이 때는 워낙 이런 홍보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다만 그때 브랜드력을 굉장히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나왔던 뭐 누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흐름들이 좋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 추가적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레벨업이 나오게 됐을 때 해당 종목의 좀 상승 그 폭 자체가 네.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기타 후발 아티스트 라인업들도 두 팀이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주 중에 JYP 엔터와 큐브 엔터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뭐 엔터주들 요즘 주가 흐름이 너무 좋은 상황인데 자, 이 아티스트 파우더란 키워드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공유해 드렸잖아요. 대표님은 이 엔터주 중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뭐 하창원 본부장님이 이제 엔터주들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해 주셔서 네.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RBW 이미 RBW, 이제 뭐 네. 예, 하이브나 뭐 JYP, YG, SN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외된 RBW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마마무 소속사로 알려진 일단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음원, 음반, 영상 뭐 요런 이제 가수들의 이제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후에 숨겨진주로서 본격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핵심 4사 외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또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월봉상 흐름을 보면 상장 이후 쭉 하락이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력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2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접근 전략으로도 현재 14,000원 이하로 밀리지 않는 한다면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